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국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면 전환이라는 그런 용어도 함께 즐겨 사용합니다. 농구와 배구, 야구, 축구 이런 운동 시합에는 승부를 가르는 아주 미묘한 순간인 분기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승부사 기질이 뛰어난 감독들은 절대로 이런 진실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팀이 가진 절대적인 전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실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확실히 포착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기반이 됩니다. 현재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4.15 부정선거는 대단한 국면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과역적인 증거물들이 대량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 한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장기 당일 투표지 한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결정적인 증거물들은 4.15 부정선거의 전모를 세상에 낱낱이 증언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바로 4.15 부정선거를 전면적으로 노출시키고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고 그리고 관련자들을 감옥으로 넣는데 결정적에 기여한 바로 하늘로부터 온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훗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늘 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이게 결정적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전부를 걸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분별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화력을 집중시키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갈고 닦은 그런 감각은 녹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4.15 총선 문제를 다루온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조차도 6월 28일 날 재검표 전후에서 이제 뭐가 되겠냐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주 저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8일 날 재검표에 확보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저는 가열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전부를 걸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실의 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냥 여과 없이 제어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그냥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데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조직 생활 10년을 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아주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사실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이고 이것은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나간 많은 분들은 왜 그런 주제에 그렇게 매몰돼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는 부분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인생을 갈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수위를 최대한 높여가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한국 사회에 이슈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그노 미디어 A 대표이자 크림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가 청와대에 비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출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출국금지 요청 신청서를 어제 인천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 옥은호의 대리인 문수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조혜주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요청합니다. 인천검찰청에 이도용 검사장과 수사팀에 보낸 그런 출국금지 요청서입니다. 오늘 SNS에 꾸준히 글을 올리는 정진 S님과 이병 H님이 어젯밤 늦은 시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재검표 이후 대법원과 선관위의 분위기가 바뀌는 듯합니다. 영상 57분 48초부터 1시간 05분 38초까지 강용석 변호사는 7월 16일 및 7월 19일 대법원 선거 무효소송 변론 준비길 재판의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강용석 변호사의 가세현 연구소에서 한 그런 영상이 아마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대법원은 오해받기 싫다. 공범이 아니다. 재검표를 통해서 일정한 패턴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 이후에 선관위원회의 태도도 크게 바뀌어서 선관위도 조속한 재검표를 원합니다. 수개표에 응하고 투표지 분류기도 제출할 것이며 이미지 파일 원본도 빨리 제출할 것이고 통합선거인 명부도 바로 제출하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강용석 변호사의 그런 재판 변론기일 내용이 전부를 믿기에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일단 무슨 일이든 간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던 사람들이나 관망세를 보이고 있던 단체들이 혹은 이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관망세를 부리고 한쪽으로 몰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분명히 그곳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민감하고 무관심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철통같이 검찰의 수족을 묶어놓았지만 이따금 그런 것 따위는 별로 개의치 않는 치사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세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익의 인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드물게 보석 같은 소위 출세라든지 성진이라든지 자기 일신의 안락 따위는 별로 개의치 않은 치사적 삶, 치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4.15 부정선거 같은 그런 사건이 그냥 배달이 되면은 그거는 청와대건 아니면 무슨 법무부 장관이건 따위는 별로 신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지검의 이도용 지검장이 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의 행적과 그의 언행을 바라보게 되면 어쩌면 검찰에서 보기 드문 치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번 4.15 부정선거와 조우할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도용 검사장의 배추잎 투표지 고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미 오근호 유튜브 채널 미디어A와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소환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어떤 군부 내에 흔들림이 강한 진원지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이도용 검사장의 배추잎 투표지 고발 사건이 여러 사건들과 맞물려서 아마 크게 환기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 1월 저녁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하고 저하고 공동기획에서 했던 4.15 부정선거 조작의 실체를 낱낱이 까불리는 2시간 분량의 아마 방송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봤을 것으로 봅니다. 모니터링 했을 테니까 아마 간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점쟁인가 점쟁이가 아니죠. 철저한 증거물의 바탕을 둬서 당신들이 이런 짓을 했지. 1차 조작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위령표 만들었지. 그리고 1차 조작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개표장에서 표 투입했지. 2차 조작 법원용 투표함을 새로 만들 때는 당신이 이런 짓 했지.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벌써 고발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찰서 몇 번 갔다 왔을 겁니다. 고발하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발하면은 당연히 참고인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피고인 조사가 들어갈 테니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그것도 힘껏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단련해온 소위 진실의 순간, 국면 전환의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왔고 그런 능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번은 보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든든한 것은 저와 여러분 뒤에는 사실과 진실이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처럼 큰 백이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든 다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쪽에 선 사람, 가짜 쪽에 선 사람, 조작 쪽에 선 사람, 불법 쪽에 존 사람은 나를 셀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7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각고의 세월과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만든 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서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법 선거를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 그 가짜 국회의원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